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나 대구시는 해당 교회 교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별도 팀까지 구성해 감염고리 차단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서문교회가 폐쇄됐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전도사와 신도 등 10명이 확진됐고 0시 이후에도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.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교역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 밀집 구조로 확인됐습니다. 평상시에는 항상 문 닫아놓고 일요일 날만 예배가 있으니까 큰 교회는 한 동네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방역당국은 전체 교인 3,200여 명 가운데 이번 달 들어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는 신도 1,4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또 교회 확진자들이 다녀간 콜센터와 복지시설, 또 다른 교회 등 10개 시설의 접촉자 530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는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초 이후 석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교회발 집단 감염이 우려되자 서문교회와 관련한 역학조사와 명단 확보 등 별도의 팀을 꾸려 연쇄 감염고리 차단에 나섰습니다. 교역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에게 좀 더 많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전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교인들이 철저히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구미 산단 입주 기업 확진자의 가족을 비롯해 8개 시군에서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등 29명이 확진됐습니다. 오늘 0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대구 16명, 경북 26명입니다. TBC 박정입니다.